안녕하세요. 프리티가든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요. 이 IC 그린을 제가 계속 햇볕에 달궜거든요. 예쁘게 빨갛게 물들게 하려고. 그런데 이제 계속 노숙을 시켰어요. 노숙을 시키다가 어제 저녁 때 비가 온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배수구가 없는 거를. 갑자기 비를 많이 맞은 거예요.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빨리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. 물웅병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잖아도 약간 옆에 아이가 물웅병이 와서 한 아이가 이제 거의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다른 거잘 살기 위해서 다른 요 아이들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자구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요거 얼른 분갈이를 해줍니다. 뿌리를 말린 후에 얼른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? 뿌리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뽑아볼게요. 이쪽에다 주고, 같이 그냥 동양식물인데, 뿌리가 이런 상태입니다. 조그만 자구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. 요거는 지금 이제 거의 물웅병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나씩 떨어지고 있어요. 요게 그래서 배수구 없는 그릇에는 이런 걸 조심해줘야 합니다. 하나는 거의 간것 같고요. 이쪽에 있는 거 아주 그동안에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. 이것도 멀쩡하고요. 옆에 있는 것도 멀쩡합니다. 이것도 아주 크게 자리 잡고 멀쩡해요. 뒤에도 멀쩡합니다. 이 IC 그린은 동영이거든요. 지금 빨리, 이게 이제 동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더 더우면 이건 만질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물웅병이 오기 전에 얼른 분갈이를 해줍니다. 화엽 정리 다 해줬고요. 뿌리는 아직은 튼실합니다. 물웅병이 오기 전에 얼른 분갈이 해줍니다. 여기도 조그만 자구까지 나오고 있네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해서 요거랑 살아남은 아이들 요거랑 다시 심어줄게요. 요거 자구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요거는 하나는 맛이 갔어요. 네, 물웅병이 왔네요. 하나는 요거는 그냥 버려줘야 됩니다. 버리고 요거는 다시 흙을 갈아줄 겁니다. 밑에 흙은 좀 놔두고 펄라이트하고 다육이불하고 쌍수하고 다육이 배양토 조금 이제 이렇게 섞어준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새 흙을 넣어줬고요. 이렇게 뿌리 정리 이렇게 해줬고요. 심어줍니다. 제일 가운데가 심어야 큰 거니까. 배수구 없는 곳에서도 참잘 자랐어요. 작년에 이거 심어준 건데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. 물을 요즘에 비보약 맞힌다고 계속 맞히면 안 됩니다. 조심해 주셔야 돼요. 배수구 없는 거는요. 안에다 키우셔야 됩니다. 될수 있으면. 물론 그때 강아지가 물어가지고 네, 그래도 아직은 요 뿌리가 튼실해요. 다시 이렇게 심어줍니다. 아이스크림 꽂아주고요. 여기다가 다육이불 깔아줘요. 이렇게 해서 다시 완성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물웅병이 올 일이 없겠죠, 전혀.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한 후에
한참 있다 물을 주시면 됩니다. 아직 이제 뿌리나 뭘 이런 게 잘 내린 후에 한 일주일 후나 열흘 후쯤에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. 이거는 배수구이기 때문에 양념통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를 살살살 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배수구 없는 동양식물 아이시그린을 비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음병이 올 것 같은 아이를 다시 분갈이를 재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은요 항상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. 언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갈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옆에서 잘 돌봐줘야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이렇게 아이시그린을 재분갈이 하면서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